너물든 말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엠믹스입니다. 선수 입장. 엠믹스 어서오세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릴리 씨부터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의 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리더 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규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작년 네. 7월에 출연을 했었는데 맞아요. 오, 진짜 오랜만에 또 만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근데 제가 DJ가 된 지 며칠 안 됐었어요. 오. 오. 저는 그때 신입 DJ였는데 이제 조금 능숙하거든요. 네. 좀 기대해 봐봐요. 멤버들 근데 그때도 좀 편했나요? 편하게 하고 갔었나요? 네, 완전요. 보컬 쓰지요. 오늘은 네. 거의 잠든 것처럼 편하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면 눈 감고 계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65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엠믹스의 날인가요? 컬트쇼에 이어 영스까지 은혜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또 아침에 또 컬트쇼 하고 네, 또 맞아요. 이렇게 영스까지 와주셨는데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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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으로 막 방청객분들 계신 라이브 처음에 와가지고 아, 오늘 방청객분들 계셨구나.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거기 다 같이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앞에서 다 응원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새롭지 않아요? 네. 신기했어요. 처음이어서 뭔가 약간 같이 진행하는 라디오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텀이 조금 있었는데 뭐 하고 오셨어요? 밥 먹었어요? 밥? 밥도 먹고 네. 네. 쉬다가 왔구나. 네, 조금 쉬다가 네. 텀이 있어가지고 밥 뭐 먹었어요?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귀여워. 오늘 뭐였더라? 아, 오늘 사골! 아, 사골! 네. 맛있겠다. 너무 맛있었겠다. 네. 그럼 규진 씨는요? 저는요, 고구마요. 고구마! 네. 관리를 위해서. 네. 페이 씨는요? 저는 고구마 말랭이를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와, 다들 관리 열심히 하시네요.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아, 많지 않았구나. 네. 서륜 씨는요? 저는 귀진이가 준 체리와 그릭 요거트 먹었어요. 오, 맛있는 거 먹었네요. 혜원 씨. 저는 초콜릿 먹었습니다. 아, 초콜릿.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달달하게 또 당 충전하고 왔네요. 예. 릴리 씨는요? 아, 네. 저는 소울컵에 새로 들어온 어떤 라이스 크래커 같은 느낌. 제일 맛있는 거 먹었었어요. 맞아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활동이 끝나면 아, 나 이 음식은 마음껏 먹고 싶다. 뭐 이런 음식 있어요? 만두! 만두! 또 뭐 있어요? 전 초콜릿이요. 초콜릿 마음껏 먹고 싶다.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전 초콜릿, 저는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싶다면 초콜릿. 저는 초콜릿을 할 거예요. 단거 자체를 잘 드세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엠믹스 분들 1월에 새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는데 음악방송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관왕 진짜 대단한데 올해 첫 컴백부터 기운이 너무 좋네요. 와, 저희가 맞아요. 또 신곡 제목이 대쉬잖아요. 네. 뭔가 힘차게 달려나가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2024년 1월에 컴백을 했는데 네. 다행히 결과가 너무 좋죠. 아주, 네, 좋아서 행복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음방 앵콜 무대마다 라이브 실력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기분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영상을 봤는데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춤까지 다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연습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어요. 네. 좋습니다. 수상소감 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또 하셔도 좋은데 혜원 씨. 네. 뭐 이야기는 다 했겠지만 네. 또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 우리 멤버들 너무 수고했다고를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해가지고 제가 항상 재하비 박진영 PD님, 정우 사장님, 강성범 부사장님, 그리고 부사장님 스쿼드 언니 오빠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네. 계속 하느라. 네.
우리 멤버들한테 다 같이 수고했다고 말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 남은 활동도 화이팅 하고 싶다. 멋진 리더 언니네요. 어머나 어머나 진짜 멋있어요. 수상 소감할 때 리더 언니가 진짜 다 말해주거든요. 짜고 짜고 든든해요. 또 이렇게 멤버들의 의지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 리더 언니 좋습니다. 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몇 번을 해봤었지만 네. 가족을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멤버들의 부모님한테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를 응원을 뒤에서 계속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네. 힘이 너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제 엄마와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네. 부모님들도 엄청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 설날 연휴에 진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푹쉬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앨범 소개도 해볼까요? 이번 미니 2집 FA304 브레이크 어떤 앨범인가요? 네, 저희 이번 앨범 두 번째 미니 FA304 브레이크는요 적대자의 방해로 인해 네. 불에 타게 됩니다. 저희가 모험을 떠나던 배가요. 그래서 모험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네. 현실 세계인 필드에 머무르며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화책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정말요? 그 정도 저희 세계관이 정말 재밌거든요. 네. 한번 빠져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유토피아 가고 싶어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유토피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뭐 JYP 사원증에 필요한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누구 허락받고 들어가나요? 아, 그냥 본인이 상상하는 대로 필드, 그 뭐지? 믹스를 만들어가면 믹스토피아로 언젠가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좀 걸리긴 하겠네요. 그쵸. 실패도 맞아요. 많이 했어요, 저희. 저희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실패했어요? 다 같이 가는 중이야. 아, 역시 한 팀이네요. 네. 네. 혹시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세계관을 간략하게 또 소개해 주신다면 아 세계관 또 제가 짧게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가 이제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자성을 가진 소녀들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 근데 저희끼리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거기 다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성으로 은미 선배님도 끌어들이고 아 끌어당기는구나. 네, 저희 뭐 하는 사람들 다 끌어당겨서 유토피아를 네. 가기 위해서 네. 계속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약간 맞아요. 약간 노아의 방주 느낌. 네? 아무튼 끌어당긴다. 예, 좋네요. 지금 많은 분들 좀 끌어당기긴 했나요? 끌어당기긴 했는데 저희가 아직 가지를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끌어당겼어요? 아 근데 이렇게 엔서 1기? 가야지. 엔서 1기? 네 엔서 1기 정도. 혹시 JYP 그 식구분들 다 끌어당겼나요? 당연하죠. 저와 함께 그럼요. 당연하죠. 같이 가셔야죠. JYP 식구분들 뒤에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많은 가족이니까. 오 좋습니다. 네 지난 앨범에 이어서 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 많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 어땠어요 기분이? 일단 이렇게 뭔가 목표 같잖아요. 네. 큰 네. 꿈이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름 올렸다는 자체로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차트의 이름들을 보면 다 진짜 레전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도 그 차트에 인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약간 믿기지가 않고 아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맞아. 근데 진짜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타이틀곡 대쉬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쉬는요. 그루비한 베이스라인이 돋보이는 올드스쿨 힙합 장르와 팝펑크 장르를 믹스한 믹스팝이고요. 와, 네. 믹스팝! 네. 이 세상에 많은 고정관념들과 한계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한계. 그걸 다 대쉬해버리겠다는 대쉬도로 한번 가지고 나온 노래입니다. 너무 좋은 뜻을 예. 담고 있는데 곡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 서륜 씨? 저는 일단 듣고 너무 귀에 딱 꽂혀가지고 네. 너무 중독성 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중독성, 근데 중독성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춤도
안무도 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힙해가지고 멤버분들이 안무를 너무 찰떡으로 또 표현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네 진짜 이번에 멤버분들의 의견이 조금 다 일치했어요. 너무 다 좋다 약간 네. 이런 네네네 네. 맞아요. 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권음의 영스트리트 엠믹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엠믹스의 Dash 듣고 올게요.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엠믹스의 Dash 듣고 왔습니다. 와, 이 예성님의 사연 규진 씨가 읽어주세요. 네. 예성님께서 네. 멤버별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어딘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한 분씩 알려주세요. 저는요.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제 파트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딱 체인지 되는 구간에 I just wanna continue my pace 이 부분을 와, 좋아합니다. 라이브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방금 나왔던 음원이랑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파트 완전 매력적이고 중독성 있어요. 한번 약간 더 돌려서 보게 되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우 씨는요? 저는 훅 두 번째 훅 때 제가 dash 후렴을 좀 끌면서 네.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약간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dash, I wanna dash 이렇게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멋있어. 그 파트가 조금 좀 색다른 파트인 것 같고 좀 박자가 갖고 노는 약간 그런 파트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멋있다. 멋있어. 아니 얼굴 너무 귀여운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어머 감사합니다. 근데 다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 너무 실력파 그룹인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베이시는요? 저는 벌스에 이게 백구라지 파트라는 게 있는데 백구라지. 안무랑 같이 했을 때 이런 너무 잘했거든요. 이런 파트를 팬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시고 네. 안무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팔다리가 기셔가지고 소화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른 씨. 저는 엔믹스 체인지 업 하고 제가 아득해 저 멀리 하면서 되게 샤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되게 뮤비에서 옷도 되게 귀엽고 되게 예쁘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서륜 씨는 근데 사실 언제 나와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매 순간이 다 킬링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신비 선배님도요. 네. 혜원 씨 저는 사실 제 파트를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생각해놓은 게 서른이 파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다른 사람 파트도 좋아요. 저는 좀 벅차오르는 느낌을 좋아해서 믹스팝 그 팝펑크 네 아무튼 그 구간에 아득히 저 멀리 약간 이 부분이 진짜 벅차올라요.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맨 처음에 데모곡을 받았을 때 가장 탐났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같이 못 타여서 네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너무 노래 잘하시는 거 혹시 아시죠? 저요? 네. 아니요? 알아요. 진짜 두 분 노래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잘해요. 두 분의 파트도 파트인데 그 이 노래를 둘이 이렇게 부르는 영상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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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자랑! 릴리 씨는요? 저는 규진이 파트 그 언제나 옆자리를 피웠나 2절 사람은 놀랐다 갑자기 확 그 멜로디 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전 그 파트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또 보컬들은 또 보컬들이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킬링 파트 부분들은 이제 보컬들보다는 좀 킬링인 친구들이 많이 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 이렇게 또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 소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듣기로는 이번에 데뷔 2주년을 맞으신다고 하네요. 예! Yeah! 2월 22일이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2주년이라니. 진짜. 근데 2022년 2월 22일에 데뷔를 했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뭐 몇 개 억지로 더 끼워 맞춰 보면 뭐 숙소 화장실 두 개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 뭐가 있을까요? 좀 끼워 맞춰 볼까요? 룸메 2명씩 써요. 2명 2명 2명. 네. 또 또 또요. 다
20대인가요 다? 아, 아니요. 아쉽습니다. 아직 19입니다. 그럼 또 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연도에 20살이 됐습니다. 이.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 22살이 됐습니다. 저는 02년생이에요. 저는 12월 생이에요. 이 맞네요. 네. 저는 주인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해요. 혜원이 2월 생일. 맞아, 2월 생일이에요. 맞네요. 좋습니다. 네, 고은비의 영스트리트 엠믹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지우 씨가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이님께서 데뷔했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벌써 2주년이라니 너무 벅차네요. 이분도 숫자가 2가 네모니인 것 같네요. 엔소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사연 베이 씨가 읽어주세요. 네, 2613님께서 전 2월 22일 결혼기념일. 엠믹스랑 갔다니 잊지 않을게요. 화이팅! 이러면 좋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또 축하드려요. 좋습니다. 네, 저 축하드려요. 서련 씨가 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1955님께서 2002년 2월 22일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도 이자 대박이다 이랬는데 2022년 2월 22일이라니 올해 대박나세요. 와, 진짜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수도 두 번째 출연이네요. 이 정도면 행운의 숫자가 2가 아닐까 싶네요. 네. 계속해서 엠믹스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엠믹스의 붐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예이! I'll be your jack in the box. 심장이 펄쩍 뛰는 일이 일어나.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토크쇼 은비의 선톡 엠믹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선을 넘는 음감회 선감회. 선감회. 네. 보통 음감회 하면 노래를 쭉 듣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엠믹스의 이번 앨범 수록곡 6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각각 랜덤 구간. 인트로 아니고 랜덤 구간으로 0.5초만 들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노래인지 멤버들이 직접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이게 선감회입니다. 릴리, 혜원, 서륜, 베이, 지우, 규진 씨 순서로 한 명씩 도전을 해볼 거고요. 6명 중에 4명 이상 맞히면 성공입니다. 네. 네. 성공하면 뭐가 있냐? 저희가 이번 주에 설 명절이잖아요. 설 특집 생방송을 하는데 그때 엠믹스의 수록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명절에는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들 자신 있나요? 네. 난 귀가 좀 예민하다. 난 진짜 잘 듣는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저는 진짜 이런 거 못해요. 진짜 못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0.5이고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또 인트로면 날 수 있는데 또 랜덤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다들 이제 몸이 반응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듣고 계신 분들도 또 긴장을 해주셔야 돼요. 멤버분 6명 중에 4명 이상 맞히면 여러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수록곡을 듣느냐
청취자분들에게 치킨을 쏘느냐 모든 건 멤버들의 귀에 달려있습니다. 문제를 쭉 내고 한 명씩 답을 말하고 정답을 한 번에 발표하겠습니다. 우와. 참고로 이제 앞사람이 좀 잘 말해야지 뒷사람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앞사람이 오답을 말하면 뒷사람이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넘는 음감의 선감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릴리 씨. 짧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들으셨어요? 지금? 어? 나왔어요? 아, 못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지금 들으셨죠? 언니요? 아, 들었잖아요. 기진 씨 들었죠? 언니요? 못 들었어요? 핸드폰에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진짜 진심이요. 아, 여기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저번에 웃음 소리 이렇게 안 들었어요. 아니요. 저희 정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나 혼자 들었구나. 아, 저도 이제 공평을 위해서 공평하면 이제 빼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듣고 오기 전에 네 이미 나와가지고 제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비를 좀 해볼게요. 정비를 하기 전에 이제 막아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끼리 대화를 좀 해볼게요. 아, 좋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엔믹스의 소냐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야. 감사합니다. 엔믹스의 소냐를 듣고 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시작이 늦어졌는데요. 이게 또 생방의 매미죠, 여러분! 맞습니다! 생방. 자, 그러면 선을 넘는 음감의 선감에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볼게요. 첫 번째 릴리 씨, 헤드셋 써주시고요. 짧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들으셨나요? 진짜 이거 진짜 어렵다. 아직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저희도 맞다. 저희 얘기하면 안 돼. 뚜루룽. 아, 말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들으셨어요? 나 알아. 들었는데. 네. 릴리 씨, 답 알려주세요. 아, 소냐르. 소냐르. 오케이. 좋습니다. 혜원 씨 가볼게요. 아닌가? 혜원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미안. 이게 소냐르다. 소냐르다. 네, 이게 소냐르네요. 이거 확실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륜 씨 가볼게요. 네. 어? 이거 소냐. 야, 나 알았어. 대박. 이거? 어? MBC 중에 언니라는 분가 있나요? 한번 네, 좋습니다. 나도. 오! 오? 오? 제목이 뭘까요? 서련 씨. 어? 오? 오라고 합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예쁘니까. 예쁘니까.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응? 이거 약간 벅차는 거 아니야? 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야 돼. 하나, 둘, 셋. 런 포 로지스? 어? 런 포 로지스 모르겠어. 전혀 아니다. 이게 진짜 뭔지 내가 진짜 뭔지 모르겠다. 이거 두 개 나왔거든? 야. 그래? 자, 베이 씨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야, 런 포 로지스입니다. 런 포 로지스. 좋습니다. 지유 씨. 네. 패션 프로즈입니다. 오, 다 다르네요 지금 답이.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규진 씨. 네. 엑소엑소야. 엑소엑소. 좋습니다. 아, 잠깐만, 내 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자, 그럼 저희가 여섯 곡을 들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릴리 씨는 소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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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 씨 소냐르, 서륜 씨 런 프로지스, 베이 씨 런 프로지스, 지우 씨 패션 프로지스, 규진 씨 엑소 엑소까지. 여러분 해보니까 좀 어렵나요? 네, 생각보다 헷갈려요. 네,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 자, 과연 몇 분이 정답을 맞췄을지. 이 중에서 네 분 이상 정답이면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엔믹스의 런 포 로지스 듣고 올게요.
We're alive cause we are not alone. 엠믹스의 Run for Roses 듣고 왔습니다. 멤버들의 정답은 릴리씨, 소니아르, 혜원씨, 소니아르, 서윤씨, 런프로지스, 베이씨, 런프로지스, 지우씨, 패션프루츠, 규진씨, 엑소엑소였습니다. 바로 정답 발표해볼게요. 첫 번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슬프다. 이 노래는 붐이었습니다. 슬퍼요, 미였다니. 릴리씨, 실패! 바로 두 번째 노래 정답 발표해 볼게요. 야! 야! 두 번째 노래 이 노래는 소녀리였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씨 성공. 오, 예. 네, 자 그럼 세 번째 노래 들어볼게요. 맞아, Break the Wall. 이 노래는 Break the Wall이었습니다. 어, 이 노래 틀린 거죠 그럼 지금? 네. 네. 아, 소련 씨 실패. 그냥.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We're alive. 오, 이 노래는 Run for Roses 베이 씨 성공입니다. 예.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패션 푸즈 맞습니다. 지우 씨 성공. 성공.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노래입니다. 현실이란 내가 이 노래는 XX 맞습니다. 규진 씨 성공. 성공. 네. 와 근데 이번 엠믹스의 선 넘는 음감에는 릴리 서류 씨가 실패했지만 네 분이 맞추셨으므로 성공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치킨을 쏩니다. 냠냠. 우리는 이제 실패하신 분들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록곡을 좀 더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아, 수록곡을 주의 깊게 듣겠다. 그리고 릴리 씨. 저는 너무 아쉽네요. 제가 붐을 되게 좋아하는데 못 맞춰서 아쉽네요. 아,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죠, 어렵죠. 처음에서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요. 네. 수록곡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본인이 나왔던 수록곡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간단하게. 네. 붐은요. 네. 아주 강렬하고 믹스팝이 되게 강렬한 포인트가 되는 살짝 뭐라 부르지? 엔믹스가 되게 좋아한 멤버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 네. 좋습니다. 혜원 씨. 소냐르는요 저희 앨범의 선공개 곡이기도 했는데요. 네. 꿈꾸다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여가지고요. 같이 꿈을 꿔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예요. 꿈꾸다요? 네. 소냐르라는 단어. 컴머스 소냐르 미 선배님. 이리 와서 같이 꿈을 꿔보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서련 씨. 네. Break the Wall은요. 네. 되게 희망적이고 되게 벅차오르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콘서트에서 마지막에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냄새를 유발하는 네. 노래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베이 씨. 저희 Run for Roses는요, 네. Run for Roses는요, 성공개 곡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Run for Roses도 이제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장점들이 장점들이 너무나도 잘 돋보이는 곡들이기 때문에 곡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도 완전 멋있거든요. 안무랑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이 잘 보이는 단점은 곡이에요. 없죠. 네,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들어보면 장점만 보이는 네네네. 좋습니다. 지우 씨. 패션 프로즈는요 엄청 상큼하고 밝은 그런 곡인데요. 약간 좀 산책이나 아니면 좀 드라이브 할 때 많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벼워서 언제 어디서든 들어도 편안한 곡이에요. 오, 좋습니다. 네. 규진 씨. 저희 엑소엑소는요. 멤버들의 음색을 부드럽고 달콤한 음색을 다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엑소엑소가 그 뽀뽀하는 입술과 허그하는 그 모습의 그 엑소엑소인데요. 네. 그만큼 정말 달콤한 노래니까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문자가 왔는데 석지호님의 사연 서른씨가 읽어주세요. 네. 엠믹스 설 연휴 계획 있나요? 가족들 보면서 밥 왕창 사랑 왕창 먹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엠믹스 사랑해. 사랑해.
진짜 감사합니다. 푹 쉬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못 잤던 잠도 푹 많이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혜원 씨가 읽어주세요. 네, 2220님께서 대시 노래 너무 좋아요. 엠믹스 멤버들은 최근에 전력으로 달렸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버스를 타기 위해 전력 질주했다. 오, 이런 거요. 어, 있나요? 난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최근에? 어, 네. 어, 있어요, 지금. 최근엔 아니어도 약간 네. 좀 요즘에 레슨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어, 레슨이 아침에 있는데 너무 촉박하다. 시간이 너무 네. 좀 늦게 나왔다. 자전거를 타고 전력으로 달려서 달렸다. 갔다. 오, 자전거를 갔다. 타고. 네. 좋아요, 좋아요. 또 다른 분들 있나요? 저 오늘 컬투쇼 끝나고 네. 저희가 회사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네. 있었어요. 회사에 살 일이 있어서. 네.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바람에 차가 막힌다는 거예요, 매니저님. 네. 이미 한 시간 후에 뭐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한 시간 반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팬분들이랑 기자님들 다 계시는데 전력 질주를 막 하는 게 아 오늘 네 오늘 컬투쇼 끝나고 아, 그랬습니다. 그 잘 도착했나요? 다행히 네, 네. 오, 안 늦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베스트 드라이버 들렸다 간 거죠? 네 아, 다행히 너무 다행이네요. 네 다음 사연 릴리 씨가 읽어주세요. 아 네 김지윤님께서 엔믹스 당장 콘서트 해! 당장 콘서트 해! 가고 싶어! 당장 해! 당장 언제 해주실 어, 건가요? 싶다. 저희가 좀 준비가 되면 아 준비가 되면 곡들이 하겠습니다. 더 나오면? 네 아, 좋습니다. 네 너무나 하고 되면. 싶죠. 준비가 다 되면 당장 하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단독 콘서트랑 월드 투어를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 또 이런 건 또 말을 많이 해야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콘서트를 또 해보고 싶고 월드 투어는 몇 개국을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볼까요? 어 릴리 씨, 멤버별 솔로 무대가 있으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겠죠. 너무 좋죠.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딱 맞아요. 뭔가 멤버분들의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딱 잘 보이는 그런 노래를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보는 저도. 솔로 무대도 준비하면서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콘서트를 한다면. 그리고 저는 만약에 월드 투어면요, 네. 제 그 고향 멜번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멜번, 같아요. 친구들 몇 명 부를 거예요? 저번에 시드니에서 했었을 때는 28명을 불렀는데 근데 그거는 좀 멀었으니까 네. 이번에 멜번에서 하게 된다면 한 50명 정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많아. 아니 왜 친구가 많아요? 아니요 저 완전 인싸 아니에요. 저 그냥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릴리 씨 핵 인사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핵 인사 릴리 씨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오늘 두 번째로 나오게 돼서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진짜 이번에도 저번처럼 너무 편하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해요. 저는 핵 인사에 대한 답변을 물어본 건데 오늘 소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가고 싶은 거 아니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 소감이었군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 행인사 릴리 씨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편하게 소감 혜원 씨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연말 무대에서 계속 그 은비 선배님이랑 그 인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기억나죠? 당연하죠. 12월 31일 맞죠? 아, 네. 그 같이 무대에서 내려가면서 막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했었는데 벌써 2월이네요, 선배님. 오, 시간이 진짜 빨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시간 진짜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륜 씨. 네 오늘 은비 선배님께서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 씨.
오늘 은미 선배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웠고요. 지금 봐주시는 많은 분들과 은미 선배님과 저희 멤버들 모두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새해 설날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세요. 네, 지우씨. 저도 이번에 두 번째로 영스트리트의 엔믹스 단체로 나와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게임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은비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지우씨. 네. 감사합니다. 기준씨.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영스트리트에 와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도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저희의 수록곡 때까지 싹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희 엔믹스 A Picture of a Break Dash 많이 들어주세요. 와,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네, 저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엔믹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진짜 즐거운 라디오 하고 갑니다. 네, 남은 활동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엔믹스 보내드리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